지뽀야 뭐해? 봉구다. 봉구야 뭐하긴 오늘도 봉구 니 생각하면서 실시간 켜고 있었지. 아하하 그래 나도 니 생각나서 실시간 들어와 본 건데. 그렇구나. 아, 너 혹시 지금 시간 되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좋아. 그럼 우리 오늘도 떡꼬치 먹으러 갈까? 아니 싫어. 오늘은 봉구 니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왜? 내가 먹고 싶은 거? 갑자기 왜? 뭐가 이상해졌다. 아니 사실은 지난번 어떤 시청자분께서 내가 본거 너에 대한 취향 증정이 너무 없다고 하셔서,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항상 네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너에게 은근히 강요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네 의견을 먼저 묻고 존중해주려고. 그니까 오늘은 본거 네가 먹고 싶은 음식 먹으러 가자. 하하하 그래? 그럼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거 말해도 돼? 그렇다니까. 아 배고프다. 빨리 뭐든지 먹으러 가자. 그럼 우리 오늘은 떡볶이 먹으러 가자. 내가 얼마 전 새로 오픈한 엄청나게 핫한 떡볶이 집을 알아뒀거든? 지금 인스타에 후기 사진도 올리면 공짜 쿠폰도 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는 중이래. 어때? 대박이지? 떡볶이 싫어. 엥? 뭐야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나 분명 떡볶이 좋아하라고 말하려 했는데. 어? 뭐라고? 떡볶이 싫다고? 아 그럼 그렇지. 기대한 내가 잘못이다. 아, 아니 봉구야 그게 아니고 떡볶이 싫다고. 엥? 또 말이 이상하게 나가네. 알겠어 알겠다고. 그럼 떡볶이 먹으러 안 가면 되잖아. 오늘도 떡꼬치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 맞지? 봉구야 오해야 오해라고. 나 진짜 떡볶이 싫어. 이건 확실히 떡볶이 싫어 바이러스가 퍼진 게 틀림없어. 안 되겠다. 그냥 당장 봉구 만나서 직접 말해야지. 여러분 제 핸폰에 자꾸 이상한 바이러스가 퍼져서 이 맛을 쓸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학교에 목감기지 경보령이 내려졌으니 다들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 잘하고 다니고 개인 위생에 철저히 신경 써주시길 바래요. 어, 선생님 괜찮으세요? 선생님도 목감기에 걸리셨나 보네요. 힘드시겠다. 나도? 선생님은 약 먹어서 이제 괜찮아요. 자 그럼 먼저 맞춤하도록. 그럼 먼저 이만 슝. 집보야 밥 먹으러 가자. 어? 갑자기 왜 기침이 나오지? 어? 봉구야 너도 목감기 걸렸어? 괜찮아? 어? 봉구야 너 집보한테 목감기 얼만 거 아니야? 엥? 정아리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봉구가 나한테 감기가 얼마다니 무슨 근거로? 아까 수업 시간에 너 콜록콜록 거리면서 기침하는 거 다 봤거든? 아니 기침은 아까 선생님도 하셨었거든? 야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못 들었냐? 지금 우리 학교에 감기 걸린 애들이 엄청 많아서 목감기 주의 경보령까지 내리셨다잖아. 나도 누군가에게 감기 옮은 거고 그리고 봉구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서 감기 옮을 수도 있는데 왜 너는 그게 나라고 딱 집어서 말하는 거지? 맞아. 그치 윤영아? 너도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아니 내 말은 종아리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집부 네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 누구한테서 맞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이지. 헉 인형아 너도 목감기? 헉 나도 목감기? 뭐야 우리 반 애들 전체가 목감기에 걸렸다. 목감기 약 먹고 와서 다시 실시간을 키고 있는 집부입니다. 집부야 너 소식 들었어? 어 봉구다. 봉구야 근데 무슨 소식? 뭐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 너 몰랐구나. 우리 학교가 갑자기 방학을 한대. 그것도 2주일씩이나. 헉 뭐 뭐라고? 학교가 방학을 했다고? 말도 안 돼. 지금 5월인데. 자 잠만 혹시 목감기 때문에? 응 맞다. 알고 보니 우리 학교 선생님들 포함 전교생이 다 목감기에 걸려서 할 수 없이 방학을 앞당긴 거래. 대박. 그럼 당장 내일 월요일부터 학교 안 가도 된다는 말이지? 헤헤 너무 좋아. 아 근데 대신 여름방학이 2주 줄었어. 하하 야 지금 그때 가서 생각하고 일단 내일부터 학교 안 가도 된다니 이거 완전 대박이지 않냐? 우리 그 기념으로 지금 당장 떡꼬치 먹으러 갈래? 떡꼬치 싫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내뱉은 거지? 집부 앞에서 떡꼬치가 싫다고 한 거임? 내가 미쳤나? 엥? 뭐라고? 잠깐만 지금 봉구가 떡꼬치가 싫다고 한 거 맞나? 아니지 봉구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떡꼬치인 줄 아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대놓고 떡꼬치가 싫다고 할 수가 있겠어?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봉구야 잘못
말해줄까? 학교가 깜짝 방학한 기념으로 지금 같이 떡꼬치 먹으러 가자고. 주뽀야, 그니까 나 떡꼬치 싫다고. 깍! 나 지금 분명히 떡꼬치 좋다고 말했는데? 엥, 뭐야, 그럼 진짜 아까도 떡꼬치가 싫다고 말한 거야? 이봉구, 내가 잘못 들은 건지 네가 말이 잘못 나온 건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먹겠어. 지금 당장 떡꼬치 먹으러 지포광장으로 나올래, 안 나올래? 아, 주뽀야, 내가 아까부터 말했잖아. 나 떡꼬치 싫다고. 난 이제 죽었다, 불선의 기절. 뭐라고? 야! 아, 깜짝이야. 어디서 나오는 소리지? 설마 핸드폰 벨소리? 누구 핸폰인지 모르겠지만 지향부터. 엥? 잠깐만. 맞다. 이거 어제 내가 30분 동안 이랬다가 들어보고 바꾼 벨소리지? 하하. 어쩐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이더라. 근데 누가 이 시간에? 어? 본거다. 힝. 근데 어쩌지? 지금 몇 개 만들고 있어서 전화 못 받는데. 엥? 모르겠다. 이따 다시 하겠지 뭐. 지금은 그냥 몇 개 만들고 놀아야지. 어, 이상하다. 직보가 전화를 안 받네. 전화 소리를 못 들었나? 다시 해봐야지. 우왕, 대박. 느낌 짱 좋아. 아, 또 전화 오네. 이번엔 또 누구지? 봉구? 아, 봉구야. 지금은 전화 못 받으니까 그만하라고. 잠만, 지금 직보 실시간 켜고 있잖아. 그렇다면 내가 전화한 거 뻔히 알면서 일부러 안 받은 거임? 충격 삐짐. 어, 이제 전화 안 하네. 에휴, 조용하니 살 것 같네. 손 닦으면 당장 핸폰 벨소리부터 바꿔야겠다. 띵동 띵동. 어, 또 누구지? 네, 나가요. 후다다다닥 축구. 엥? 봉구? 봉구, 네가 우리 집에 웬일? 전화로 하지. 헥, 왜 전화 안 받았어?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걱정했잖아. 전화? 아, 그거 아까 손에 뭐가 묻어가지고. 미안, 그거 때문에 우리 집까지 온 거야? 응, 별일 없다니 다행이다. 어, 근데 얘들은 누구야? 아, 뽀뽀 남친들이야. 호빵이와 띵빵이. 뽀뽀 남친들? 하하하. 아, 안녕? 아, 좋은 생각 났다. 우리 다 같이 떡꼬치 먹으러 갈까? 오늘은 특별히 내가 쏠게. 여러분, 제 남친이랑 여동생 남친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돼서 이모 실시간 꺼요. 뽀뽀야, 뭐해? 어, 봉구다. 봉구야, 뭐하긴. 그냥 심심해서 실시간 켜고 있었지. 그럼 너는? 아, 정말 나온데. 나도 심심해서 실시간 들어와 본 거야. 우와, 대박.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어쩜 우리 느끼는 감정과 생각까지도 똑같을 수가 있는 거지? 역시 봉구, 너와 나 우린 천생연분. 맞아. 아, 근데 아직도 심심해서 그러는데 우리 헤어질까? 오, 좋아. 아주 신박한 생각이야. 우리 헤어져. 대박, 헤어졌다고 생각하니 진짜 신나고 재밌는데? 뭐라고? 봉구, 너 진짜 그 말 진심이야? 정신이 번쩍. 아, 아니, 당연히 농담이지. 아, 그런데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다. 나도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아직 떡꼬치 먹으러 가자고 할 사람이 없네. 그럼 우리 다시 사귀고 같이 떡꼬치 먹으러 갈까? 응, 좋아. 그럼 오늘부터 다시 1일인 거다. 응, 알겠어. 만난 지 1일 기념으로 내가 떡볶이도 사줄게. 저기 봉구야? 떡꼬치 사줘야 한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 나 떡꼬치 사준다고 했는데? 직보 니가 떡볶이를 잘못 들었구나? 하하. 그치? 내가 잘못 들은 거지? 하하. 어쩐지. 그럼 나 지금 직보공장으로 나갈게. 응, 알겠어. 그냥 슬쩍 한번 떡볶이 먹자고 해봤는데 역시나 안 먹히네. 암튼 안 내키고 질투 있게 넘겨서 다행이다. 김직보, 너 지금 뭐하니? 깨앙, 너 머리가 아주 엉망이구나. 빨리 준비하고 나오렴. 엄마랑 미용실 가자. 제 머리가 어때서요? 평소랑 똑같은데 저 머리 하기 싫다고요. 이뻐 언니, 냉장고에 있던 내 초코이 못 봤어? 엄마, 그거 사줄게. 미용실 가자. 와, 신난다. 미용실 가서 초코이 먹는다. 뭐야, 초코이 먹어서 좋아하는 거야? 아니, 미용실 가니까 좋은 거야? 알 수가 없네. 아, 겐지뽀, 나 지우개 좀 빌려주라. 아, 또 왜? 내가 어제 미술 전문가랑 지우개 빌려준 것도 아니고 아예 줬잖아. 근데 또 잃어버린 거야? 야, 빌려준 네 지우개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지우개 내가 잃어버린 건데 왜 큰 소리야? 어허, 이제 그만. 김직분, 엄마가 지우개 한 박스 사줄 테니 미용실 가자. 엥? 지우개를 한 박스나 사주신다고요? 우와,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미용실 가서 저 앞머리 잘라도 되죠? 고럼 고럼, 그럼 미용실 널 렛츠고! 헐, 여러분, 저 잠깐 미용실 다녀와야 돼서 이만 실시간 꺼요.
앞머리 너무 짧게 잘라주신 것 같은데 봉구가 이상하다고 하면 어쩌지? 직보야, 굿모닝. 오늘 일등으로 왔네. 봉구야, 응, 오늘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서 요시는 여전히 학교에 일찍 오는구나. 사실 다른 애들이 내 앞머리 짧게 자른 거 보고 한마디씩 할까봐 부담스러워서 일찍 온 건데 과연 봉구는 날 보고 뭐라고 할까? 더 이뻐졌다고 했으면 좋겠다. 자리에 앉아 가방 정리하고 있음. 엥, 뭐지?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그, 응, 봉구야,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어, 나 달라진 거? 글쎄. 아, 티셔츠 새로 샀구나. 이쁘다. 엥, 뭐야, 이 티셔츠 작년에 산 건데. 그리고 이거 이번 주에 벌써 두 번이나 입고 왔잖아. 셔츠 말고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나 달라진 거? 글쎄. 어쩌지? 아무리 봐도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번 거 너 진짜 나한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앞머리 자른 걸 몰라볼 수가 있는 거지? 이것도 아주 짧게 미용실에서 자르고 왔다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고도 네가 내 남친이라고 할 수 있겠어? 헉, 뭐 머리 자른 거야? 아, 아니 그니까 내가 네 앞머리 자른 걸 몰라본 이유가 그니까 네가 너무 눈부셔서 그런 거였어. 제발 여기서 그냥 넘어가 주길. 그니까 내 미모가 너무 눈이 부셔서 앞머리 자른 거 못 알아봤다는 뜻이야? 너무 빛이 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설명하니 이제는 업적이 가네. 어? 김지도 앞머리 잘랐네? 오늘 헤어지겠는데? 오늘 헤어지겠는데? 라고 들음. 뭐라고? 야, 종아리, 우리 지금 싸운 거 아니거든? 동구가 내 미모가 너무 눈부시다고 칭찬해주고 있었거든? 넌 우리가 조금이라도 큰소리나게 대화하면 당장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나봐. 난 이제 절대로 없으니까 걱정 마셔. 잠깐만, 저기 기쁘야, 난 너 앞머리 자르고 와서 오늘 헤어지겠는데? 라고 했는데. 어, 오늘 헤어지겠는데? 오늘 헤어지겠는데? 아, 아하하, 저거요. 기쁘야, 뭐해? 어, 봉구다. 봉구야, 뭐하긴. 오늘도 봉구 니 생각하면서 실시간 끼고 있었지. 사실은 아껴먹고 새로운 멘트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음. 하하하, 그래, 나도 니 생각나서 실시간 들어와 본 건데. 알지, 알지. 야, 애기 위에 동글이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오, 하얗고 동글동글한 게 쫀득한 떡 생각난다. 아, 갑자기 떡볶이가 땡긴다. 그치, 그치. 너도 떡꼬치 생각했지? 역시 너랑 나는 천생 연분이라니까. 그럼 너 시간 되면 우리 같이 떡꼬치 먹으러 갈까? 어, 좋아. 아, 맞다. 어제 엄마가 지퍼카페에 무료 쿠폰 두 장 주셨다. 친구랑 버블티 사 먹으라고. 헐, 대박, 너희 엄마 짱이시다. 우리 엄마였으면 아마도 우리가 달라고 할까봐 말도 없이 몰래 다 쓰셨을걸? 아, 그럼 후식은 버블티, 떡꼬치는 내가 쓸게. 나 지금 지퐁장으로 나간다. 응, 알겠어. 아, 맞다. 어제 엄마랑 마트 갔다가 산 떡볶이 소스가 있었지? 그래, 지퐁 몰래 똑같이 떡볶이 소스 뿌려 먹어야겠다. 헤, 봉구야. 역시나 오늘도 먼저 나왔네. 직보야, 너 뛰어온 거야? 천천히 오라니까 힘들잖아. 아니야, 일부러 힘들게 뛰어온 거야. 그래야 떡꼬치가 두 배를 더 맛있거든. 저기 사장님, 여기 떡꼬치 5인분 주세요. 아, 저기 사장님, 2인분, 3인분 이렇게 따로따로 주시고요. 2인분에는 소스 발라주지 마세요. 나는 소스 따로 뿌려 먹어야 하니까. 아, 네. 그럼 한 조심은 소스 없이 먹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거 따로 뿌려 먹으려고 집에서 소스 가지고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지금 뿌려드릴게요. 쭉. 어,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뿌려주시니 더 먹음직스러운데요. 하하, 잘 먹겠습니다. 봉구야, 사장님하고 무슨 얘기 그렇게 오래 나누는 거야? 그나저나 오늘따라 떡꼬치가 더 맛있어 보이는데? 배고프지? 빨리 먹자. 어? 근데 왜 오늘은 두 조씩이나 나눠주신 거지? 우린 항상 한 조씩에서 그냥 사이좋게 나눠 먹는데, 그치? 아님, 네가 이렇게 나눠달라고 부탁한 거야? 아,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해보니 항상 너보다 내가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자, 여기 3인분은 네가 먹고 2인분은 내가 먹을게. 오늘은 마음껏 많이 먹어. 힝, 정말 날 생각해서 이렇게 미리 두 조씩이나 나눠온 거야? 정말 너 항상 나에게 감동을 주는구나. 그럼 잘 먹을게. 잠만, 아니지. 아까 어린님이 봉구가 너무 불쌍하니까 조금만 더 배려해달라고 하셨었지? 그래, 오늘은 내가 2인분 먹고 봉구한테 3인분 양보해야겠다. 봉구야, 바꿔먹자. 오늘은 네가 더 많이 먹어. 어? 어? 아, 아니야. 네가 더 많이 먹어야지. 안 돼. 여기에 내 떡볶이 소스가 뿌려져 있다고. 이건 내 거야. 아니야, 오늘만큼은 내가 양보할게. 알겠지? 여기 3인분 너 다 먹어. 큰소리 잡시다. 쑤. 그럼 먹자. 냠냠냠냠. 엥? 뭐지? 냠냠. 떡꼬치 소스 떡볶이 맛이 난다? 소스가 바뀌었나?
어디 그럼 여기 있는 3인분 접시에는 떡꼬치 먹어봄. 냠냠. 어 여기는 떡꼬치 소스만 나는데. 어 저 잠만 너 설마 아까 사장님하고 우리 말하고 있었던 이유가 네가 먹은 접시에는 떡볶이 소스 뿌려달라고 부탁하느라고 그랬었던 거야? 헉 들켰다. 야, 치치뿌여도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는 떡꼬치에 떡볶이 소스 안 발라 먹을게. 야, 이번 거 너무해. 떡꼬치 말고 떡볶이 먹고 싶으면 떡볶이 먹겠다고 말을 하라고. 네가 이렇게 나한테 항상 양보하니까 내가 너무 배려하는 여친으로 보여지잖아. 그냥 당당하게 말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내가 설마 너한테 떡볶이 먹지 말고 떡꼬치 먹으라고 강요하겠냐? 안 그래? 그래? 그런 거였어? 하하, 알겠어. 난 그냥 내가 너랑 다른 거 먹고 싶다고 하면 네가 상처받을까봐 그랬지. 그럼 다음에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응, 알겠어. 아, 배부르다. 그럼 이제 버블티를 먹으러 가볼까? 그래, 오늘은 나에게 공짜 쿠폰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버블티 두 잔이요. 쿠폰으로 계산할게요. 네, 주문 완료되셨고요. 닉네임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공구야, 주문했어? 응, 다들만 닉네임으로 불러주신대. 그래? 그럼 바로 나오겠다. 여기에 손님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근데 봉구 니 닉네임은 뭐야? 난 봉구 사랑인데. 어? 내 닉네임? 헉! 떡볶이 없이 못사랑님 주문하신 버블티 두 잔 나왔습니다. 응? 뭐야 뭐해? 뭐 봉구? 엥? 봉구가 아니라 지민이네. 뭐하긴 실시간 키고 있는 거 안 보이냐? 근데 니가 내 실시간에 웬일? 웬일은 무슨 웬일? 당연히 듣고 네가 실시간 켰는데 들어와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왜냐하면 뭐야? 나쯤이 지금 나한테 고백하려고 하는 건가? 아 진짜 이놈의 인기란 왜 왜냐하면 뭐 뭔데? 뭐야 너 왜 말이 끊기고 떨리냐? 너 설마 내가 고백이라도 할까 봐서? 야 아니거든.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려고 해서 잠시 말이 끊겼었거든.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던 건 지난번에 걸렸었던 목감기가 아직도 조금 남아있어서 그런 거거든. 좋았어. 아주 자연스러운 핑계였어. 야 그리고 나지민 내가 무슨 네가 너의 고백 따위를 기대하고 있는지라는 모양인데 난 너한테 아무 감정도 없으니까 혹시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거라면 그냥 계속 착각만 해라. 알겠지? 왜냐하면 그건 진짜 너 혼자 하고 있는 착각이니까. 뭐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 했는데 진짜 내가 고백할 줄 알고 긴장하고 있었던 거야? 아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했잖아. 아 알겠어. 아참 내가 너한테 부탁하려고 들어온 건데 혹시 나랑 떡꼬치 먹으러 갈래? 엥 뭐라고? 떡볶이도 아니고 떡꼬치를 같이 먹으러 가자고? 야 이건 부탁이 아니라 데이트하자고 들이대는 거잖아. 너 이거 지금 나한테 고백한 거 맞지? 어쩌지? 들으면 고백이 아니라서 실망할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사실은 정아리가 나한테 연락해서 같이 만나자는데 둘이 만나기 부담스러워서. 걔가 날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정아리는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 헐 대박. 드디어 정아리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야 너 몰랐어? 정아리가 저번에 나한테 네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너한테 빌린 연필을 깜빡하고 안 줘서 직접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리한테 학교에서 주면 되지 왜 꼭 지금 연락해서 주려고 하냐니까 막 나한테 화를 내는 거 있지? 그때부터 알아봤어. 정한이가 널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아 근데 넌 정한이가 별로야?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럼 네 취향은 누군데? 새침한 서유? 부자 수지? 아니 수다쟁이 고윤영? 아니 김지뽀 너. 아 김지뽀? 엥 나? 그래 바보야 너 김지뽀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뭐지? 여기서 어떻게 드립을 쳐줘야 되는 거지? 아 일단 그건 그렇고 아리가 내가 연필 빌려줘서 고맙다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 해서 내가 떡꼬치 먹고 싶다 했으니까 같이 가줘. 지금 광장으로 나와. 알겠지? 기다리고 있을게. 야 그냥 나가버리면 어떡해. 잠만 그니까 아리가 지민이에게 맛있는 거 사준다고 만나자고 했는데 지민이가 둘이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내가 좋아하는 떡꼬치 먹고 싶다고 한 후에 나를 불러내서 셋이 같이 만나서 아리가 자기한테 고백하지 못하게 하라는 조작이군. 일단 떡꼬치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당연히 나가봐야겠지? 잠깐만 봉구도 고를까? 아니지 지민이랑 봉구랑 사이가 별로인 것 같은데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질지도 몰라. 헉 집보야 진짜 나왔네? 아 뭐야 네가 나오라며. 내가 나오란다고 나오다니. 사실 안 나올 줄 알고 아리랑 약속 취소했는데.
응? 뭐라고? 그럼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야, 난 너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똥꼬치 때문에 나왔거든? 아니, 그리고 취소했으면 취소했다고 나한테 말했어야 할 거 아니야. 잠만, 근데 약속도 취소했는데 넌 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데? 나? 아, 나는 그니까 나 혹시나 너가 나와서 기다릴까 봐서. 근데 이렇게 진짜 네가 와주다니 너무 고맙다. 여기까지 이왕 나왔으니 떡꼬치 먹고 가자. 내가 사줄게. 엥? 둘이서 먹자고? 저 전문, 그렇다면 지금 나랑 지민이랑 담배를 떡꼬치를? 근데 지나가다가 누가 보면 어쩌지? 에이 설마 이 시간에 여기 지나가는 애가 있겠어? 에이, 잠깐 떡꼬치 6개만 먹고 가면 될 텐데. 10분이면 되니까 그냥 먹고 가자. 좋아, 그럼 난 바베큐 마술이 6개만 먹을게. 그래, 사장님, 여기 바베큐맛 떡꼬치 10개만 주세요. 맛있게 해주세요. 제 여친이 먹을 거니깐요. 야, 나지민, 너 미쳤어? 여친이라니, 여친이라니. 왜, 여친 맞잖아. 여자 사람 친구, 여친. 야, 그럼 여사친이라고 하는 거지. 아, 그래? 몰랐어, 쌀이. 국보야, 어, 나지민? 너희들 여기서 뭐해? 폭포, 공부야. 여친에게 지금 맛있는 떡꼬치 10개 나왔습니다. 야, 이제 일단 잡고 가요. 정열적인 빨간색으로 이렇게 먹고 실시간에 키고 있는 찌뽀입니다. 찌뽀야 뭐해? 어, 봉구다. 봉구야, 뭐하긴. 너는 너 네 생일 까먹어서 실시간 펴고 있었지. 사실은 액기색이 참 빨갛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음. 근데 액기색이 참 빨갛다. 뭐야, 나도 방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우린 천생 연분인가 봐. 아하하, 정말 신기하다. 너 시간 되면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어, 좋아. 아, 근데 오늘은 봉구 네가 먹고 싶어하는 거 먹을 거야. 그러니까 봉구 네가 평소에 진짜로 먹어도 또 먹고 싶어지는 찐으로 좋아하는 음식 말해봐. 허, 진짜 뭐야, 진심이야? 진짜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러 같이 가주는 거야? 뭐지?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항상 마음속으로만 떡볶이 먹으러 갈 때를 수십 수백 번 외쳤지만 현실에서 항상 떡꼬치만 먹어야 했었던 나. 드디어 언니 맘 놓고 집보와 함께 떡볶이를 먹을 수 있게 되다니. 넌 감격스럽군. 뭐해, 빨리 말하지 않고. 그나마는 분명 내가 좋아하는 떡꼬치 먹으러 가자고 하겠지? 집보야, 그럼 오늘 우리 떠떠떠떠떠 에뽀에에치. 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역시나 언니도 떡꼬치가 먹고 싶었던 거구나. 거봐, 우린 진짜 생각하는 것도 먹는 취향도 똑같은 천생 연분이라니까. 그럼 지금 주방장으로 나가면 되지? 그니까. 알겠어, 알겠다고. 내가 또 힘들어할까봐 뛰어오지 말라고 말하라는 거지? 걱정 마, 뛰어서 조금 힘들어야 떡꼬치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럼 난 지금 출발한다, 슝. 아이, 언니도 어쩔 수 없이 떡꼬치다. 흑유, 흑유. 봉구야, 나와. 앵드리번드리번. 뭐야, 봉구가 아직 안 나왔잖아? 어, 이상하다. 봉구는 항상 나보다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내가 봉구보다 먼저 도착하다니. 뭔가 예감이 안 좋은데. 집보야, 왔어? 엥? 봉구야, 너 왜 나보다 늦게 왔어? 그리고 그 따맥도 뭐고, 너 집에서 바로 나온 거 아니었어? 너네 집 바로 여기 앞이잖아. 야, 아, 그게 네가 힘들게 뛰어오면 떡꼬치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공원 한 바퀴 돌고 오는 길이었어. 아, 그래? 근데 지금 네 말이 왠지 떡꼬치가 맛이 없어서 맛있게 먹으려고 일부러 네 몸을 혹사시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에, 아, 아니야. 떡꼬치가 맛이 없긴 맛있는데 더 맛있게 먹으려고 했을 뿐이야, 너처럼. 야, 그냥 농담한 건데 왜 갑자기 당황하고 그래? 내가 더 당황스럽게. 아, 배고프다. 빨리 떡꼬치 먹으러 가자. 야,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원래 떡꼬치보다 떡볶이를 더 좋아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아까 너 좋아하는 음식 말하라고 했을 때 당연히 떡볶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웬일? 떡꼬치라고 망설임 없이 말하다니. 나 아까 완전 감동 먹었잖아. 아하, 그래, 별거 아닌 걸로 감동까지 먹고 그래. 배탈나면 어쩌려고. 그럼 이제 떡꼬치 먹으러 갈까? 응, 알겠어. 저 잠깐 꺼요. 쓱쓱쓱쓱쓱쓱. 야, 뭐야, 전화가 왔네. 누구지? 봉구? 머리 밑단 손으로 핸드폰 쳐버렸다. 손이 꼬여 머리가 엉킴. 이거 왜 이래? 머리가 엉켰잖아. 어떡해. 빗에서 머리카락이 안 빠져. 오, 이상하다. 누가 전화를 안 받네. 아, 이 시간에 실시간 키고 있지? 그럼 실시간으로 들어가 봐야겠다.
뭐야 뭐해? 당연히 오늘도 내 생각하면서 실시간 키고 있다고 하겠지? 엉킨 머리 풀던 머리카락 왕창 빠져서 잔뜩 짜증나 있음. 뭐하긴 본거 네 생각하고 있었지. 하하 그래 나도 저거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근데 지금 바빠? 어 좀 전에 뭐지 바빴는데 이제 다 해결됐어. 나도 나 갑자기 여기 준대. 우리 떡꼬치 먹으러 갈까? 떡꼬치를 떡볶이를 잘못들음. 정말 좋아. 사실 나도 중무지 배고팠거든. 그럼 지금 집포 광장에서 만나자. 뭐지? 집포가 떡볶이를 먹자고 하다니. 다시 물어봤다가 그냥 떡꼬치를 먹자고 할 수 있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야호 신난다. 오늘은 떡꼬치 안 먹고 떡볶이 먹는다. 응 알겠어. 그럼 지금 나도 집포 광장으로 나갈게. 뭐지 오늘따라 떡꼬치 먹자는 소리에 뭔가 기분이 완전 들떠보이는데. 암튼 엉킨 머리 풀다가 머리카락이 왕창 빠졌으니 떡꼬치 먹고 보충해줘야겠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아야야야 저기 괜찮으세요? 아 네 저는 괜찮습니다만 그쪽도 괜찮으세요? 아야 괜찮으시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괜찮아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전 이만.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땡 조심해서 안녕히 가세요. 봉금은 기다리겠다. 빨리 가자. 가자. 듣보야 여기야 여기. 헤 봉구야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오다가 잠깐 일이 생겨서. 일이 생겼다고? 무슨 일? 혹시 오다가 또 넘어졌어? 아 아니 넘어진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어. 나 혼자 뛰어다 스티를 꾸려서 넘어져도 걱정하는데 오다가 자전거랑 부딪혔다고 하네. 병원부터 가보자고 난리를 칠지도 모르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그래? 어 알겠어. 너 엄청 배고파 보이는데 우리 빨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 김말이도 추가하고 오뎅도 먹자. 떡볶이? 응 떡볶이. 오늘은 네가 떡볶이 먹자고 했었잖아. 제발 또 말 바꾸지 말지. 내가 그랬으나? 아무튼 좋아. 떡볶이 매콤달콤 맛있지. 아휴 다행이다. 그나저나 이건 무슨 냄새지? 어 공부에 저건 뭐야? 꼬치에 떡이 꽂혀있는데? 엥? 저건 우리가 맨날 만날 때마다 거의 360일 이상 먹었던 떡꼬치인데 저게 뭐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저 의미가 뭐지? 뭐야? 공부 너가 처음 보는 거야? 그럼 내가 사장님한테 직접 가서 물어볼게. 사장님 이거 뭐예요? 엥? 이거 떡꼬치인데 한번 드셔보시죠. 서비스! 와 무료 시식도 해주시는구나. 그럼 어디 한번 냠냠. 맛있다 봉구야. 우리 오늘은 떡볶이 말고 떡꼬치 먹자. 이거 엄청 맛있어. 너도 한번 먹어봐. 에? 아니 직구야 오늘은 나랑 떡볶이 먹기로 했. 남자친구 아주 잘생겼군. 오늘은 특별 서비스로 떡꼬치 두 개 더. 헐 대박 봉구야. 너가 잘생겨서 손님이 떡꼬치 두 개 더 주신대. 여러분 저 남친이랑 떡꼬치 먹어야 돼서 이 맛이 시킬까요? 집보야 뭐해? 봉구야 뭐하긴. 오늘도 봉구 네 생각하면서 실시간 키고 있었지. 하하하 그래 나도 집보 네 생각나서 들어와 본 건데. 아 맞다 너 소식 들었어? 아 소식 무슨 소식? 또 누가 비밀 연애하다 들켰대? 아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맛 떡꼬치가 나왔대. 무슨 맛이 이게? 맞춰봐. 뭐라고? 새로운 맛 떡꼬치가 나왔다고? 대박. 혹시 민트 초코맛 떡꼬치 말하는 거야? 에이 그건 지난달에 나온 거고. 그렇다면 딸기 먹지마. 딸기 먹지? 오 그것도 떡꼬치로 나오면 맛있겠다. 근데 아니야. 아니 엄청 신박한 맛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짜장맛 떡꼬치? 마라탕맛 떡꼬치? 아니면 오레오맛 떡꼬치? 땡땡땡 모자 아니야. 다 틀렸어. 힝 그럼 도대체 뭔데? 빨리 말해줘. 넌 기대된다. 포도맛 떡꼬치 어때? 대박이지? 포도맛 떡꼬치라고? 우와 진짜 이건 상상도 못했다. 근데 무슨 포도맛이래? 거봉포도? 샤인머스캣? 잠만 포도 종류가 어떤 게 있더라? 아 여깄다! 델라웨어 포도, 아더라 포도, 씨앗는 포도, 캠벨 포도, 애플청 포도, 가지 포도, 머루 포도, 바이올렛 킹 포도, 캔디아트 포도 등등등. 전 세계적으로 2천여 종의 포도가 있다는데 이 중에서 어떤 포도맛 떡꼬치가 나온 거야? 그게 나도 아직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 그럼 뭐해? 빨리 준비하고 나와. 무슨 포도맛인지 맛보러 가야지. 여러분 저 봉구랑 새로 나온 포도맛 떡꼬치 먹으러 가야 돼서 이 맛이 시작할까요?
뭐야, 뭐해? 아, 봉구장, 봉구야, 뭐하긴 오늘도 봉구 니 생각하면서. 근데 봉구야, 너 얼굴이 까매. 컸어? 아하하, 아, 내 얼굴만 하는 거야? 오늘 방과 후에 애들하고 축구를 심하게 했더니 조금 컸네.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아, 그래, 정말 괜찮아지겠지? 근데 나 축구하고 와서 엄청 배고프겠다.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좋아, 근데 우리 뭐 먹을까? 그냥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먹자고 용기내서 말해볼까? 아니야, 지금 직부의 머릿속은 엄청 떡꼬치로 가득 차있을 거라고. 그래도 오늘은 정말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떡볶이. 응? 뭐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직부야, 뭐 먹고 싶다고? 떡볶이, 오늘은 같이 떡볶이 먹자고. 갑자기 떡볶이가 땡기네. 뭐라고? 직부 니가 지금 나한테 먼저 떡볶이를 먹자고 한 거임? 기절. 봉구야, 이 봉구? 야, 왜 말이 없어? 뭐야, 떡볶이 먹자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먼저 나간 거임? 그렇다면 나도 빨리 직부 공장으로 나가봐야겠다. 후다다다다다다. 에, 봉구야, 나왔어. 엥? 뭐야, 봉구 아직도 안 나왔잖아? 기절했다가 정신 차리고 오늘하고 조금 늦음. 집보야 왔어. 내가 많이 늦지? 진짜 오늘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는 거 맞아? 정말 안 믿어진다. 에고 봉구야, 네 얼굴이. 기절. 어, 집보야 왜 그래? 정신 차려. 오늘은 꼭 같이 떡볶이 먹어야 한다고. 제발.